놀러 홍라 넥스트 비겐.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멸치파와 사제파의 경기인데요. 멸치파의 성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길막을 하나 할까? 길막 가자, 길막. 근데 어차피 길막을 해도 옆으로 가시잖아요. 옆으로 가면 대신에 가운데로 가기 힘드니까. 자, 길막을. 자, 그럼 의자에 앉으셔서 첫 번째 손을 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거의 한 다음에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자, 준비! 치! 언니 볼링하세요. 신중하게. 달려가. 자, 화이팅! 언니 연락해요. 렛츠고! 좋아. 브레이크! 렛츠고! 아, 좋았어요. 자, 지금 아, 좀 센나 싶었는데 멈추나요?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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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를 오히려 걸려다가 역관도 오히려 앞쪽을 밀려난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야,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우리 은혁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전대로 됐다. 안 됐다라고. 아, 작전대로 안 됐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은혁 씨 팀, 이 멍키 팀이 멸치. 아, 멸치 팀이 이거를 계획을 잘못 짰어요. 우리 수현이 형 같은 경우는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내려야 돼요, 아빠들을 해야 돼, 계속 고민을 했지만 우리 150이. 아, 우리 150이 넘지 않는 친구들은 다리가 닿지도 않고 안정적이에요. 아빠 다리에도 안정적입니다. 자, 일단 날아가는 거야. 자, 화이팅 한번 해볼까? 시작! 그렇지, 가자! 좀 센가요? 멈추나요? 자, 고! 자, 사제파의 첫 번째 스톤입니다. 아, 세요. 아, 힘이 지나치네요. 아, 네, 약간 넘어져요. 네. 힘이 너무 세고, 실제로 이제 바라볼 입장에서는 스릴감이 무슨 롯데월드 어드벤처인 것 같아요. 정말 놀이기구 강력한 거 한번 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